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세종시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꼭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세종몽땅 부동산에 전화가 정말 폭발할 만큼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화량이 많아졌는 건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진수 공인중개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정진수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추우시죠? 저도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그런가 요즘 굉장히 추위를 좀 타느라고 밖을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이제 좀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즘에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난주는요, 거의 전화가 폭주를 해서 업무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 내용 궁금하시죠? 왜 몽땅 부동산이 전화가 폭주가 돼서 업무가 마비가 됐을까? 이 영상 끝까지 꼭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안내해드릴 11월 첫째 주에 세종시 뉴스는 첫 번째는요, 그동안 제가 자신 있게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대전하고 세종, 대전 1호선 지하철 노선이 반석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쭉 연결을 해서 세종까지 온다는, 저 공식적으로 이제 합의가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가 났고요. 두 번째고요. 6-34할권의 청약에 의해서 5-1생할권의 스마트 시티 도시 너무 기대됩니다. 최첨단의 도시죠. 이 최첨단의 도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세 번째가요. 이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업무가 폭파되고 마비가 되는 주 원인. 세종시에 지난주에 청약이 좀 있었잖아요. 이 청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틈을 따서 어떤 게 들어왔는지 영상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이 업무 마비를 시킨 세 가지 이야기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세종시하고 연장되는데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제 말은 있었습니다. 계속 하자 해야 된다 한다 말은 있었는데 제가 고객들한테 자신 있게 합니다 말을 못했던 게 대전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각자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할때 누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누가 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객들한테 말은 있습니다 하고서 연장선이 합의가 됩니다 뭐 합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한 시간이 7시였습니다. 7시예요. 세상에 대전으로 나가는 그 차가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한 7시 10분쯤 됐겠네요. 대전으로 나가는 차가요, 세상에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7시 이른 아침 7시 10분부터 차량이 계속 출퇴근이 밀리는 게 대전하고 세종의 이제 그주 해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지하철 1호선이 연결이 되다고 하다 보면 1호선이 사실은 대전의 그 반석역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반석역을 타기 위해서는 저희는 세종에서 BRT라는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가 환승을 하고 그렇게 환승을 해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종에서 1호선의 지하철을 타서 바로 대전까지 연결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면 와. 자가용으로 운영하시는 운전하고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교통량이 살짝 해소가 될 수도 있을까? 아무래도 계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종시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극적으로 많은 이제 시도에서 관심도가 있고 특히 이웃인 대전에서도 그거를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상생협력이죠. 상생협력을 하고자 지금 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분산 유도 및 새로운 경제
국제 중심축으로 발전을 하기 위하여 상생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경제권의 목표라고, 하나의 경제권의 목표라면서 세종시에서 세종의사당도 세워지고 행정수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늘려면 주변 도시의 인구 유입이 감소의 요인이 될 거라고 말을 했지만 교통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꾸 내려오면 주변 도시로도 분산이 되거든요. 왜냐면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을 하면서 세종 인근으로 매수를 하거나 주변으로 입주를 해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면 대전에도 근거리가 바로 여기 앞에 둥곡지구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행복한 소식. 두 번째가요.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세종시 5-1생활권에 스마트 시티 예정된 주택 언제 분양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요 총 9,721가구가 공급을 한다고 했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가 3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리빙 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즈니스 앵커 존. 이렇게 세 개의 존으로 해서 5-1생활권 스마트 존이 세팅이 되는데,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은요, M1블럭부터 M15블럭으로 해서 총 15개 블럭으로 지정이 되는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1,140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하고요. 스마트 리빙 존은요, L1블럭부터 L13블럭으로 해서 13개 블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및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총 5,552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하고, 비즈니스 앵커 존은요, LH1에서 H6블럭으로 해서 총 6개 블럭으로 해서 주상복합이 이제 발표가 돼서 전용 60 이하 및 60에서 85제곱미터 이에서 총 3,029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공급은 SPC 특수 목적 법인인데요. 우선 협상 대상지인 LG CNS 컨소시엄과 LH 민간 등 3개 유형이 맞고요. SPC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 전체와 스마트 리빙 존 7개 블럭을 담당해서 나머지 블럭은 LH와 행복주택 및 민간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된다는 게 현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습니다. 60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너무 작고요. 그 5-1생활권의 스마트 시티 도시가 세팅이 되는 데는 합강역 근처로 해가지고서 남양으로 금경부가 배치가 돼 있고 천안과 부강에서 근거리가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청주와 부강의 근거리 지역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될 건데 60제곱미터인 85제곱미터 이어가 주 메인 세대라고 하면은 요즘에 젊은 분들이 소형 평수를 살겠다는 컨셉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좀 말이 말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해서 꼭 소형 평수에 사는 건 아닌데 요즘에 어제도 고객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되게 젊으신 분이세요. 이 젊으신 분이 지금 이사를 하고자 원하시는데 40평대 이사를 원하세요. 왜냐면 청약을 하다가 보면 청약 경쟁률이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무래도 특별 공급 이외에는 1순위 청약에서는 이제 간점이라든가 주택 보유 기간수가 짧다 보니까 추첨으로 들어가는 대형 평수로 청약을 많이 받으셨어요. 세종은 특히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형 평수에 거주를 하셨습니다.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거주를 했는데 이 거주한 집을 다시 줄여서 가지를 못하거든요. 나이가 조금 연령이 있고 내가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서 두 분이 사실 때는 그렇게 되지만 아이들을 넓은 데서 키우는 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다 보니까 소형평수가 있는 단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1생활권에 이렇게 소형평수로 세팅이 되면 내가 여기에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대형평수가 몇 개 블럭이 없더라고요.
오, 이 몇 개 블럭 없는 대형 평수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공급이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세팅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평수를 좀 넓혀라 이런 얘기 좀 나오고 대형 평수를 좀 적절히 배치를 하는 얘기가 나와서 심지어는 벌집주택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면서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일생활권의 스마트 CC 도시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찾고 또 이분들이 여기에 진입을 하려고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이 주택수 거의 1000가구가 안 되는 9221가구 이 가구에 지금 60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60제곱미터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조금 더 대여평수의 평형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업무마비. 와 진짜로 지난주에요. 1-1생활권 고운동의 한림프레브 아파트가 청약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안내를 해드렸을 겁니다. 청약을 해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4생활권의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대대적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그 대대적으로 입주를 한 아파트가 한 채가요. 갑자기 99, 40평형이요. 뷰가 쫙 나오는 맨 앞동에 그것도 38층이요. 42층에 38층인 아파트가 한 세대가 미계약 청약으로 해서 뜬 거예요. 2만 5천 명이 청약을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걸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한민국 전 국민이 흥분을 해서 사무실로 전화가 미어 터졌습니다. 또 저희들 또한 열심히 청약을 넣어보기도 했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이제 분양권이 전매가 되다 보니까 거래는 안 되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반영을 봤을 때 최소의 이게 더도 당첨이 됐다면 최소 프리미엄 10억이에요. 이 10억이라는 돈 하루에 10억이 나오니까 막 저번에는 접속이 폭주가 돼서 서버가 다운이 됐다 하더라고요. 서버가 다운이 돼서 청약을 못는 사람들의 항의가 많아서 원래는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만 받기로 했는데 연장을 해서 12시부터 6시까지 받아서 하루 종일 6시까지 청약을 받는 걸로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으면서 9시에서 10시에 서버가 폭주가 돼서 느린 컴퓨터 있는 사람들은 막 PC방 가서 컴퓨터 청약을 넣기도 하고요.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도가 초점이 돼서 막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22살 98년생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도 넣었거든요. 저희 이름이 이희원인데요. 이땡원. 저 떨렸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 아이가 97년생인데요. 98년생. 22살짜리 아이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로또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 청년이 죽죽했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잊지 못할 해프닝과 즐거운 해프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청약에 과열이 됐구나. 세종시의 아파트를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청약 넣는데 나는 안 됐다는 아쉬움도 남기면서 업무가 마비가 돼서 저희들이 한 며칠은 업무를 못했던 생각. 이런 걸로 해서 한 주가 나름 성과는 없지만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는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이슈적인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뉴스 지켜봐 주시고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좀 계속해서 가져주시고요. 2-4생활권 나성동 아파트가 조만간에 내년 상반기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 목당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대전 세종 지하철 1호선 연장 이야기부터 로또 아파트의 22살 청년이 줍줍한 사연까지 진짜 핫이슈만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종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 챙겨보시면서 세종 부동산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에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도서나무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